안녕하십니까. 하고림TV의 하고림입니다. 저는 지금 여러분께 아주 귀한 난초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과거도 독실산에 와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39석 84종의 난초가 자생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난초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이런 난초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바로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새우 난초와 금새우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감상하시면서 이 땅의 귀한 난초들이 왜 사라지고 있는지,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식물들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함께 보시죠. 저는 지금 말 그대로 꽃밭에 앉아 있습니다. 보시는 곳은 과거도 독실산의 금새우 난초 군락지입니다. 새우 난초는 뿌리줄기가 마치 새우 등을 닮았다 해서 새우 난초라고 부르는데, 우리나라에는 새우 난초, 금새우 난초, 또 신안새우 난초, 다도새우 난초 등 8종의 새우 난초가 자생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마치 꽃이 노란색으로 피기 때문에 금새우 난초라고 부르는데, 숲속에서 금새우 난초를 만나면 황금을 발견한 듯 눈이 번쩍 뜨이게 됩니다.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. 아쉽게도 향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너무나 화려하지도 않고 또 기품이 있는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난초입니다. 금새우 난초는 제주도와 전라남도 일부 도서지역에만 자라는 귀한 난초입니다. 우리 땅에 자라는 이런 귀한 난초들이 잘 보존되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